20살이 된 아주 파릇파릇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. 데이트 메이트랑. 학생들 사이에서 데이트 메이트라는 말이 있어요. 친구 관계인데 연인처럼 데이트 할 건 다 하는, 사귀지 않는데 뽀라던가 키스라던가. 요즘 말로 내가 갖기는 싫고 남 주기는 싫은 이기적인 거죠. 썸을 탄다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연애를 가기 직전의 단계. 요새 친구들은 만나서 감정도 공유하고 몸도 공유하고 스킨십도 공유하고. 아, 몸 공유. 요즘 애들한테 데이트 메이트가 그런 의미라는 거야? 뭐 다 그런 건 알 수 있어. 나 학창 시절에는 있었어. 이성 친구들끼리 외로워. 함께 영화도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은 있는데 스킨십 전혀 공유하지 않네. 이미 잠자리까지 갔으면 설렘이 아니라 마음이 없이 잘 수도 있는 거고, 말로는 썸이라고 하면서 잠자리까지 가고 있으면 이게 아마 데이트 메이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젊은 친구들이 모두 다 그렇진 않겠죠.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의식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충격이었다. 감정적으로도 더 나아가는데 너는 쿨하지 못하게 왜 그래? 넌 내 여자친구 아니잖아. 여러 명의 데이트 메이트를 둘 수 있는 거네. 그렇지. 어디에 귀속돼 있지 않아. 와, 누군가는 느끼는, 내가 연인이다 생각할 수도 있는. 그렇지. 이런 개자식들. 개자식이 되고 싶다. 난 가지질 못했어. 그러니까. 오빠 우리 사귀는 사이 아니었어. 연인 아니었어. 미안해. 진짜 미안해. 너 하나 여기까지인 것 같아. 여러분이 생각하는 데이트 메이트는 무엇인가요? 페이스북 댓글로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치즈 아메리카노 10잔 선물로 쏩니다.